청년 인구 유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런데 최근 제주를 빠져나가는 청년들이 더욱 증가하면서 이 문제가 심상치 않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나는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청년 인구는 지난해 10년 만에 순유출로 돌아섰습니다. 제주로 들어온 청년보다 제주를 빠져나간 청년이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올 들어 청년 인구 유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청년층 인구 653명이 순유출되면서 이미 지난해 규모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인구 수도 2018년 17만 8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6만 4천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청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 24.2%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연구진은 제주 경제의 현주소와 도약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의 고용률과 임금이 제주보다 10% 상승하면 청년 유출이 각각 5.8%, 8.2%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자리의 양과 질이 좀 악화되고 그다음에 제주 지역에서 이제 거주하는 데 드는 비용, 여기는 주거비라든지 소비자 물가 이런 상승률이 타적보다 높아지면서 어떤 정착하는 그런 비용이 좀더 증가하였고요. 경제활동 참가율과 소비 성향이 높은 청년 인구의 유출은 노동시장을 위축시키고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저하로도 이어져 도내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문화 인프라 개선, 월세 지원 등 전입 청년 인센티브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기존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한편, 전입 오는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정착을 할수 있도록 어떤 주거 환경, 그다음에 주거비라든지 주거 환경,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들의 확충이 청년층의 인구 절벽 문제가 가속화되면서 이들을 붙잡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